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. 전설의 고수. 제가 저 그 라디오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. BTS 어디까지 알고 안 알고 G-Dragon 그리고 수우파는 다요. 그리고 이분입니다. 외길 인생 아니고 여러 길을 팠는데 다 잘된 사람이에요. 박명수가 부러워하는 부러워 저작권 부자 박명수가 아끼고 사랑하는 늙은이 예 윤종신 씨 진짜 오랜만에 KBS 라디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이게 와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. 예. DJ만 하시다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저 2003년 2013년까지 한 것 같아요. 야. 아니다 2008년까지. 네. 2시 데이트가 마지막이죠. 예. 딴 MBC 거 얘기해도 되나요? 아, 상관없어요. 요즘은 팽팽하지 않군요. 뭔 상관이요 그게. 다 얘기해 그냥. 그래, 2시 데이트가 마지막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라디오를 통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2시 데이트를 이어서 제가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예. 그래서 확실히 망가졌죠 그다음에.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잘 됐나? 10%가 넘었어요. 아 진짜? 예.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한테 하라고 왔는데 형이랑 친한데 그걸 내가 그냥 내려면 할 수가 없잖아. 형한테 전화하는 거야. 형 이런 거 나한테 왔는데 제가 하라 그랬죠. 그래서 그렇게 해.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 기분 안 좋게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MBC랑. 아니에요. 근데 그건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친한 형인데 내가 이거 들어왔는데 해도 되겠냐. 야 명수야 내가 좀 돼야 돼. 그럼 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아니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. 할 만치 했어요. 제가 김기덕 국장님 이후에 제일 오래 했더라고요. 아, 그러셨구나. 5년을 넘게 했더라고요. 예. 저 지금 7년 했거든요. KBS. 아 오래했다. 저 할 만큼 한 거예요? 꽤 오래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빠질 때 된 거예요? 아니죠. 더 해야죠. 아니 왜냐면 오전에 이렇게 딱 한 시간 나와서 하는 거 딱 좋지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나오셨는데 라디오에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즐거운 매력이 있잖아요. 저는 라디오 퀴즈죠. 예. 그 제가 이제 윤종신 씨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해요. 예. 근데 왜 뭘 이렇게 언급을 해요? 아니 좋은 감정들이 많으니까. 예. 네, 저도 좋죠. 저보다 한 살 많지만 저한테 네. 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해준 게 있어서. 사람이 착해요. 이 양반은 사람이 착한 분이에요. 그래서 내 주위에 한 살 밑에가 너무 많아. 김구라, 박명수 진짜 많더라고. 맞아요. 기들이 세요. 예. 왜냐면 저희 69년생들이 좀 부드러워요, 사람들이. 69년생들이 다 좀 약해 빠졌어요. 구준이와 복록기 다 좀 부드럽고 70이 좀 사람들이 기들이 70이 세더라고. 70이 거의 다 꽉 잡고 있죠. 아, 맞아요. 그렇죠. 우리는 강호동이 있잖아요. 아, 맞아. 강호동도 있고. PK. 그러면 이제 끝내기 때문에. 근데 69년생들 다 부드러워, 착해. 그리고 68년도 되게 많고. 아, 68년 많아요. 좀 사이에 치여요, 69년들이. 뭐 그런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. 전문 친구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. 너무 연도가 지금 확 올라갔나? 60년 하면은 안 좋아요. 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그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?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좀 작업을 하시다가. 아, 그건 이방인 프로젝트라고. 예. 제가 한 2016년 정도부터 약간 뭐라 그러죠? 지금 지쳐 가더라고요. 제가 거의 안 쉬고 한 20년 이상 계속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를 나가는 프로그램, 매일 나가는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안 쉬고 계속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장기적으로 한 보름 이상 나갔다 온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쳇바퀴 돌듯이 계속 했더니 처음에 그게 좋았는데 2016, 17부터 약간 지쳐가는 걸 느끼고. 멘탈이? 예.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정적으로 하는 게 그때 이제 하나씩 없애면서 라디오스타 하나 남았던 거예요. 그 라디오스타 팀한테 얘기를 했죠. 예. 나 한 1년만 자리 비우고 싶다. 네. 나 좀 관뒀으면 좋겠다. 그런데 안 놔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나 이제 쉽게 하다 2019년에 돼서야 가을부터 해서 1년 동안 이방인 프로젝트라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음악 만들고 뭐 비디오 찍고 이러는 걸 딱 둘이서 저하고 비디오 감독하고 돌아다니는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왔죠. 그래서 그때 갇혔어요. 그래서 미국에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고 네? 이도저도 이제 어찌 못하고 미국 뉴욕주에 갇혀가지고 미국 동쪽에서 한 4, 5개월을 거기서 갇혀서 그 막 팬데믹도 같이 미국에서 맞았죠. 하긴 뭐 뉴욕에 있다고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좋은 건 아니네. 미국 집 그 미국 가정 생활은 도 같았어요 지금. 미국식 쓰레기 언제 내놓고 마트 언제 어디가 싸고 이런 거 진짜 뉴욕커네. 진짜 뉴욕. 뉴욕 주는 뉴욕 시티가 아니고요. 뉴욕 완전 시골. 아 예. 그래서 그거만 아주
하다가 예. 저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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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맞아요. 저 어머니가 장애 돌아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거 네, 네. 어머니 편찮으셔서 예. 들어왔죠. 중단했죠. 그때 이제 그 미국 갈 때 흉흉한 소문들이 좀 꽤 있었어요. 아이 셋을 키우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다. 그때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거든요. 상식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셋인데 띄워놓고 간다. 그래가지고 막 그 연예계 쪽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. 그런 건 아니죠.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그러니까,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된다니까. 사실은 저를 옆에서 가장 지켜본 사람이 제 네. 아내거든요. 아, 당연하겠죠.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예.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생리를 아는 거죠. 이 사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형수님, 형수님이 예, 방송부만이 아니라 미스틱이라는 회사도 컸어요. 2013년부터 예. 회사 일을 보는 게 제가 생리에 안 맞는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옆에서.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다가 나 어디 1년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비웠으면 좋겠어. 그때 가라 그러더라고요. 멋있다. 네. 형수한테 우리 와이프 전화 좀 하라 그래. 요즘 연락 안 해요? 좀 비우자고. 가끔 하는 것 같은데? 좀 비우자 그래. 아. 그러니까. 나도 좀 비우고 싶다고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윤종신 씨는 아티스트지 비즈니스맨은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거를 드는데. 그거를 해보고 알았어요. 예, 예. 네. 그건 뭐 이제 앞으로 뭐 하시는 사업이니까 뭐 전문 경영인이고. 네,